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00편은 어, 표제에서도 알수 있듯이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고 시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한마디도 원망의 내용이 없죠. 어,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땅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소유고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목자 대신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지수가 있어요 먼저는 지능지수인 IQ가 있고 또 감성지수인 EQ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의 지수 한 가지 더 어, 가져야죠. 감사의 지수인 TQ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날마다 생활하면서도 이 감사의 지수를 높여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 우리가 감사의 지수가 높아질수록 건강한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지수가 높을수록 어, 좋죠. 감사의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감사의 지수를 가지고 기도하는 또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일 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또 노래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읽어 드린 말씀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마다 큰 소리로 환호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나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예배드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할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왕을 맞이했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환호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께서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흑암의 문제를 결박해 주시고 추방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환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전엔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유와를 섬기며 했어요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기쁨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만 하는,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건져주신 것, 사탄의 문제, 또죄 문제, 하나님 떠났던 그 문제에서 건져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수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의 축, 어, 축복을 생각하면요,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기쁨과는 기, 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어,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고 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어, 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기쁨으로 유호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사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때마다. 또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 말씀을 노래로 불렀어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려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말로 하나님께 감사는 가장 소중한 방법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 헌금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질 않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것이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참된 어, 감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예배 현장 현장 예배 참석률이요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74%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네 명의 네명 4명 중에 한 명이 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은 한번더의 언약을 잡고요. 아직도 주변에 이 현장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분들, 이분들을 찾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으로 유화를 섬기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최고의 감사의 방법은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고요.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온종일토록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이유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다. 나를 주셨다. 전하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건이 있을 수가 있죠. 모든 문제와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지만 우리 가정과 교회의 문제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걸음 걸음마다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또그 사랑을 받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경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한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필요하실 때만 잠깐 보시다가 또 실증 나시면 내팽개쳐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비록 당신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고요, 또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또 엄청난 허물과 죄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이 나오는 어 잃은 양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또 돌아온 탕자 내용처럼요 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생각 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은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즐겨 하나님을 어, 섬기지 않고 우여곡절 속에서 문자사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관심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을 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30편 12절에 보니까 여와 호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기 시평기자는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표현했어요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길 바래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예요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고맙게 생각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뜻을 보면 이 감사는요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손에 감사할 일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시선과 태도로 해석하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감사 지수는 날마다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이 감사의 분량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만큼. 믿음 있다. 믿음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어떤 환난과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연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쥐어주신 하나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큰 감사의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성교사님 한 분은 어, 이렇게 대화 중에 감사가 넘쳐, 감사가 넘쳐, 이렇게 어, 이야기하시는 성교사님 계시는데요. 어,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쭉 들어보면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고 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이야기를 쭉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넘쳐, 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감사가 넘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어, 가끔 듣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도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래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요, 어떤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네, 감사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장막터를 넓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